어우 누님 오셨습니까? 나 오늘 작정하고 왔으니까 괜찮은 애들 좀 깔아라. 근데 오늘 예약이 좀 많아가지고 선수가 좀 모자른데 괜찮을까? 일단 아무나 좀 깔아봐. 그리고 얘 오늘 호빠 처음 왔으니까 신경 좀 써라. 아이 누님! 감사합니다! 신경 쓰겠습니다! 금방 보실게요. 자 들어가세요. 어떻게 오셨어요? 선수들이에요. 씨름 선수야? 김이에요. 아니 나는 얘네 신상 관심 1도 없는데 왜 자기소개를 해? 밥이에요. 밥? 혹시 성이 전주비빔이세요? 누님 지금 예약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남은 선수가 두 명밖에 없어서 그래요. 나는 누가 사채 써서 떼인 돈 받으러 온 줄 알았네. 김이에요. 밥이에요. 저 새끼들은 왜 자꾸 자기소개를 하는 거야? 야, 다른 애들 언제 와?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혹시라도 그쪽에서 연장을 하면 더 걸릴 수도 있고. 언니 저분들 힘들어 보이는데 그냥 안 치자. 야 무슨 연말도 아니고 내가 여기 자선사업하러 왔니? 왜? 입담이 유재석급인가 보지? 맞아요. 저 새끼 말도 저러. 왜? 노래를 잘 부르나 보지.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? 노래는 좀 하네. 각각 감사합니다. 저 새끼도 말 저러. 잠깐만요 누님. 지금 다른 선수가 없어서 그래요. 지금 근데 얘네 잘하는 애들이니까 내가 1시간 티시 빼드릴게. 그래. 내가 오늘 사회복지사 한다. 앉아. 자. 앉아. 야, 이 새끼 다리 저러 통풍 있나 봐. 와, 저 새끼 두 걸음 걷고 헐떡거려. 누님, 한 잔 올릴게요. 누님? 누가 봐도 액면가가 애 아빠인데 누님? 짐이에요. 아, 이런 짐이 씨. 언니, 그래도 일하러 오신 분들인데 너무 막대하는 거 아니야? 와, 근데 누나는 진짜 마음씨가 너무 곱다. 어머, 씨발 깜짝이야. 자, 술 들어갑니다. 와, 이 새끼들 여기서 끼니 해결하려고 작정을 했네. 이 새끼 통풍 있는 새끼가 맥주 처먹는 거 봐. 뭐야 이거 좀 먹어요. 먹을 시간을 줘야 처먹지. 야 그만 좀 처먹어. 더 시켜도 돼요? 야 다 먹고 시켜. 야 이 새끼들 이거 언제 다 처먹었냐? 왜? 잘 먹니까 보기 좋은데? 돈 네가 내냐? 지 돈 아니라고 씨. 밑 빠진 독이냐? 그만 처먹고 노래나 좀 불러. 누나들을 위해 부를 노래가 하나 있죠. 누나는 내 여자니까 부르면 뒤진다. 그렇다면 제가. 누난 너무 예뻐 부르면 너도 뒤진다. 왜 이렇게 덥고 습해? 이게 남미야? 제가 그럼 카운트에 물어보고 올게요. 저 새끼 때문이네. 저 새끼 나가니까 온도가 확 떨어지네. 와, 아무 문제 없다는데요? 야 네가 문제야 네가. 야 움직이지 마. 저기 저 질문 있는데 해도 돼요? 뭐든지 물어보세요. 진짜 여기 왜 있는 거예요? 돈 벌러 왔죠. 그러니까 돈이 벌어져요? 아 투자? 아니요 낮에는 누워만 있는데요. 그쪽도 누워 있어요? 아니요 얘 누워 있으면 전 서 있는데요. 새끼들 저분 오는 데 같이 사네. 아, 그래도 오셨는데 좀 재밌게 해주세요. 어 잠시만요. 저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. 와 진짜 큰 웃음 터졌다. 야, 너 재밌다. 저 잠깐 좀 나갔다 와도 돼요? 담배 피시게요? 그냥 여기서 피세요. 저 혈압약 먹으러 갈 시간인데. 너 새끼는 더 웃겨. 저도 잠깐 나갔다 올게요. 왜? 너도 혈압약 먹냐? 아니요 돈가스 더 시키려고. 이제 물어보지도 않고 시키냐? 어, 얘가 다 먹어가지고. 야 너 몰래 육포 처먹지? 와 이제 잔재주를 부리네. 야! 웨이터! 진짜 미안. 지금 다른 선수 막 나왔는데 우리 체인지 할까요? 바꿔. 니들 나가. 저 새끼들은 끝까지 진상이야. 누님, 바로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스카예요. 똥 차가고 폐 차왔네. 슈. 뭘? 빅픽쳐.